그러면 뭐 골프에 고민 있으세요? 아, 궁금한 점. 나는 진짜 뭐 내보다 장타를 치는 사람하고 치면 나는 더 안 맞는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골프 고민이 있거든요. 아무리 초보 골프라도. 예, 예, 예. 저는 이제 거리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멋진 스윙폼을 갖고 싶은데 네. 피니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입니다. 사실 골프가 이제 보면 코스에 나가서 이렇게 앞팀이나 이렇게 앞팀들 골프 칠 때 이렇게 살짝 보게 돼요. 티그라운드에서. 그럼 뭐 폼 뭐 다양하잖아요. 피니시가 안 잡히고 막 때리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 뭐 뒤로 넘어 이런 많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사실 피니시 안 되시는 분은 연습장에서 한 1시간만 연습하면 바로 고칩니다. 내가 뭐 200m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 100m만 친다고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이렇게 툭 하면서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 이런 연습을 자꾸 습관을 들이면 피니시가 잡히게 돼요. 근데 연습장에 가서 내 폼을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때려서 보여주려고 멀리 가는 거 보여주려고 그 연습하시면 노동하시는 거예요. 또 네. 그 저희가 백스윙을 할 때 네. 잡은 손은 두 손인데 네. 왼손이 리드를 해야 되는 왼팔이 리드를 해야 되는지 오른팔이 리드를 해야 되는지 그게 항상 자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럼 이게 하나예요. 이 두 손 오른손이 뭐 오른손 왼손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두 손이 그립을 딱 잡았으면 이게 하나입니다. 한 묶음이에요. 여기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썩 몸하고 같이 어깨하고 같이 썩 이렇게 틀어주면 여기 가면 이제 이렇게는 갈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는 손목이 약간 꺾어주면 됩니다. 그럼 백스윙이 완성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스윙이 1초 20에서 1초 25면 다 끝나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한 10초짜리 생각을 합니다. 백스윙 올릴 때는 여기까지 가서 어떻게든 손목으로 맷돌을 꺾고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. 그건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바로 실패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칠 때 너무 필드에 나오시면 아주 심플하게 딱 생각하시고 딱 치시면 됩니다.